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네.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저희가 뭐 빅테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반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에 너무 이제 폭락을 해서 저희가 정말 막 한숨을 막 계속 하다가 반대로 하니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오늘 또 시황을 또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네, 네. 한번 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글로벌 시장이 어땠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 전일 낙폭을 딛고 전반적으로 반등 세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국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0.63% 상승, 심천이 1.21% 상승했습니다. 반면 홍콩 H가 0.49%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은 하락 출발했지만 강하게 반등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28% 상승, S&P 500이 1.5% 상승, 나스닥이 3.34%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 미국장이 장 중에 이제 막 상승을 했는데 그 요인이 뭐 어디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혹시? 네, 좀 전에 네. 뭐 박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주신 네.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전쟁이 막상 벌어지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데이터들을 많이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반등이 지속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하루짜리 반등보다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는 반등이 진정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장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요약 제가 이제 원고를 좀 봤는데 아이언맨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네. 아이언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시장 자금의 흐름이 아이언맨으로 향하는 하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시간을 네. 되돌려 버리는 거죠. 괜찮죠?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블 광고 아니죠? 마블? 지금? 네, 아닙니다. 네. 네, 닥터 스트레인지. 네. 네 그래서 다시 알겠습니다. 아이언맨으로 네. 넘어오면 네. 사실 아이언맨을 움직이는 동력은 뭐 가슴에 붙어 있는 원자력으로 아이언맨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슈트도 로봇 슈트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원자력과 로봇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섹터별로 반등폭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일 강했던 섹터는 친환경과 사이버 보안 섹터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와 같은 어떠한 큰 사건이 있으면 자금의 흐름은 그 대체제를 찾아서 가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제가 전일 시장에서 목격한 건 러시아의 가스, 그 가스를 유럽에 공급했는데 그 유럽에서도 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대체제를 찾아서 흘러 들어간 자금의 곳이 친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가스의 대체제로 친환경으로 자금이 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네. 전부터 저희는 친환경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는 에너지원별로 석탄,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순으로 친환경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과 풍력에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에너지 수급이 불균형합니다. 그렇죠. 네. 비용도 이제 운영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런 뭔가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비용도 비싸기도 하고요. 태양이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서 그 중간에 있는 브릿지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고려했던 상황들이었는데 네.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친환경주였던 태양광과 풍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원자력 역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한국 시장에서도 원자력과 태양광 그리고 풍력까지도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풍력 태양광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런 성장주나 기술주를 언급드릴 때 긴 네. 흐름으로 뽑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결국에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그 모습을 현재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을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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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태양광은 제가 경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도 막 태양광 이슈가 돼서 잠깐 반짝했다가 최근에도 좀 반짝했다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언제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산업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 네. 것 같고요. 그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 역시도 큰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태양광 같은 경우 전일 언급드렸던 테슬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몇 년 전에 솔라시티라는 회사와 테슬라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IR 자료를 보시면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태양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테슬라의 IR 자료가 나올 때마다 전기차 부분도 꼼꼼하게 보셔야겠지만 이 태양광에 대해서 언급 포인트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 전기차가 친환경 차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제 약점은 전기를 생산할 때 우리가 화학 엔진을 많이 쓰는 거죠. 네, 화학 발전 방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친환경이 되려고 하면 전기를 생산한 방식도 친환경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로 사실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다른 에너지원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다는 건 사실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약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약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날씨가 맑은 날 생산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또 날씨가 흐리거나 계절적으로 그 태양광 생산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전기를 많이 생산 많이 수요가 많은 곳들은 땅값이 비싸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의 거리차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약점이거든요. 아, 땅값이 비쌌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얘기할 때 그리드 패리티라고 해서 단가만 싸지면 경제성 획득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복잡한 문제를 많이 생겼고 다행인 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압 전선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장거리 그 전기 수송이 가능해졌고요. 또 그리고 날씨가 흐린 날 말고 날씨가 맑은 날 생산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 ESS 스토리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시간당 생산 전력도 굉장히 늘어났고 결론적으로는 태양광이 우리가 생각보다 혁신의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화학 발전 방식을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오히려 더 정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테슬라를 볼 때는 태양광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요.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사이버 이제 공격을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일 지수 변동폭이 상당히 커서 저는 이 뉴스도 중요한 뉴스였긴 하지만 어제 언급을 다 못 드렸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전 디도스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먼저 전해졌었는데요. 디도스 공격은 특정 사이트를 일시에 접속해서 그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공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전쟁 역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일 미국 시장 을 보시면 사이버 보안주들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저희 그 계열사인 글로벌 X ETF 기준으로 좀 반등폭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사이버 보안이 7.73%, 수소가 6.87%, 클린 에너지가 6.71%, 태양광이 6%, 풍력이 5.3%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친환경으로도 자금이 갔지만 이 사이버 보안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상승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될까요? 뭐 사이버 보안 역시도 그러니까 네. 태양광과 풍력도 좀 전에 채파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네. 보안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가는 방향인 것처럼 네. 저희가 뭐 클라우드나 이런 온라인 베이스에서 점점 더 많은 영역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뭐 테마라기보다도 장기 트렌드도 장기 유효한 투자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첨언해도 될까요? 네. 2021년도 연말에 이제 시장 전략가들, 월가의 전략가들이 2020년을 그래 새해를 주도할 주도주 중에 사이버 보안을 언급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우리가 코로나 이벤트가 터지고 사람들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사이버 해킹이 연간으로 300%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해킹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반도체 산업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데이터의 사용을 늘리는 거거든요. 메타버스 같은 거.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만약에 해킹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산업이 잘 되는 것처럼 사이버 보안 분야도 자연히 비즈니스가 커지는 구조라서 장기적인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놓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네, 매력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빅테크의 어떤 오너들을 다 백악관으로 불러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해라. 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제가 그때 연 2조인가 3조씩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제가 뉴스를 한번 접했던 기억이 좀 나면서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
뭐 많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한번 작년 10월쯤에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보면서 짐 크래머가 또 그때 사이버 보안에서 막 추천했는데 빠졌어요. 그게 주가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짐 크래머 나와가지고 아 내가 그때 좀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듣기도 하고. 네. 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좀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사이버 보안이 또 이제 나오니까 조금. 네, 좀 봐야 되나 이게 테마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네요. 네, 네, 장기 추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공부해보면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 게 네. 보통은 매력적인 기업들이 성장한 산업 내에서 나오는데 이 사이버 보안이 사실 성장폭은 연간 8-9% 한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뜯어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세대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가 오프라인상에 있을 거 거기에 방화벽을 세우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네. 어려운 게 서버상의 클라우드 서버상이 이제 보안 해킹이 나오니까 서버상의 사이버 보안은 예전 기업들이 또 못한 영역이라서 요즘 핫한 기업들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내에서도 9세대 말고 올드독 말고 새로운 좀 힙한 기업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투자 네?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뭐 태양광, 풍력, 네, 사이버 보안 지금 예, 네. 모두 붙었습니다. 사실 신기술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심할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팅률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고민을 할 때 네. 매출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아, 매출 중심. 네. 그러니까 이익단으로 아직 내려가지 않기 전에 성장주들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네. 아직 흑자 기업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기업들을 비교할 때는 매출이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느냐. 그걸 성장 속도로 좀 비례해서 투자의 네. 박자를 맞춰 보시면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매출 성장률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네. 회사가 좋은 거예요? 네,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매출 성장률이 더 가속도가 붙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출액 가속도가 더 붙는다라고 하면 더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회사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가속도가 붙는 뭐 둘 다 중요하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전일 10년물 국채 금리 네, 또 많이 움직여서 여러 이제 위험 지표로도 또 선호한다고 이제 본다고 하시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방어 지표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 2%를 넘었다가 그러니까 넘었던 국채 금리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네. 2% 넘었고 이제 1.86%까지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채를 많이들 다시 샀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좀 안전 자산 선호 심리 역시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위험 선호 심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거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일 다들 미국 시장이 반등을 세게 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한 거는 조금 엇박자가 난 거긴 하거든요. 지수는 반등하는데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좀 잘 유심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이 너무 뭐 전쟁부터 해서 이게 사실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의 그런 엇박자가 좀 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좋지 않았던 또 섹터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좋았던 네. 금융주 섹터가 전일 좀 특이하게 많이 안 좋았던 하루를 보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를 올리는 횟수가 많아질 걸 기대하면서 상승했던 금융주가 전쟁이라는 조금 안 좋은 악재를 만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도 있다, 횟수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 좀 바뀌면서 금융주들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연준도 금리를 더 올리고 싶지만 네. 이런 전쟁이란 이벤트 하에서는 아무래도 덜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심리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뭐 안 올리진 않고 조금 늦추는 거겠죠, 뭐. 근데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의 패턴에선 전쟁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연준은 뭐 기본적으로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지만 시장에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긴축을 좀 완화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한테 좀 특수한 게 전쟁의 과정에서 유가나 원자재의 급등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라는 적과 싸워야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한 위축에 대해 싸워야 되다 보니까 마냥이 긴축을 완화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논리에 따라 약간 달라진 게 긴축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도 약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노이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해석의 여지는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긴장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주목해볼 섹터가 또 있을까요? 혹시? 네, 이제 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고 네. 그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세상이 좀 더 아이언맨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 네. 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원자력이나 로봇 이런 것들의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가 조금씩은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시장도 오늘 보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글로벌한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대체재로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얘기는 다들 이제 무의식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사이버 전쟁뿐 아니라 물리전도 이제 로봇끼리 싸우는 전쟁도 미래 모습으로 그려보시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관련주도 이번 이슈에 조금 같이 편승해 있지 않나 이 네,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맨 늘 컨셉입니다. 아이언맨.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면 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데 아까 그 뭐였죠? 그 마블? 독일어? 알겠습니다. 네, 좀 힘드신 걸로. 네, 좀 알고. 자, 오늘 계속 의견 정리는 한번 해주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저희 이 마켓 브리핑 하기 전에 전 프로를 앞서 보면서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3프로 구독자분들과 저희 미래셋 고객분들이 좀 더 성공적인 해외 투자를 하시는 게 이 국력이 강화되는 거에 맥락이 같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조금 더 열심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보고 딱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백작. 백작이요? 백작. 미래에셋의 백작.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캐릭터적인 느낌. 예, 네, 하얗고. 맞아요. 스타일도 네. 너무 좋으시고. 네. 근데 안경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패션에 좀 관심이 네, 좀 최근에 안경에 관심이 많아져서요. 네. 좀 많은 조언 주시면 더 잘 어울리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백작 괜찮죠? 예. 네. 미래셋의 백작 미백 미백남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미래셋 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켓 브리핑 함께 했고요. 하워드 막스가 정리한 여러 가지 많은 조언들 중에서 투자자의 특성 중에서 한 가지가 2차적 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차적 사고라는 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심층적 사고라고도 하고요. 금융시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걸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1차적 사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2차적 사고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마켓브리핑 맡고 있는 이창우 선임님이야말로 어떤 시장의 섹터 움직임이나 시장 움직임들을 다양한 2차적 사고의 관점에서 해석해주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교시도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어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